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티레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윤도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월 초에 발표되었었던 5월 수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 수출이 상당히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뭐 주식시장에서도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이 수출 성적에 반응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이번 수출 기록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번 수출 기록에 있어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역대급 실적을 보인 5월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수출은 507.3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역대급으로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승폭은 32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개월 연속 40% 성장은 역사상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 월별 일평균 수출액을 보아도요, 이번 5월달 성적은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월별 수출입 증감률을 살펴보셔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기록과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역대급 수출이 한국 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그리고 중간재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수출은 세계 경기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세계 경제 선행 지표를 발표한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안에 한국 수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출 경기 현황 중에 주요 벤치마크 지표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정도 수준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4월, 5월 같은 경우에 한국의 수출 감소가 글로벌 경기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가 일종의 그 주식시장의 성적표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4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GDP에 있어서 한국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셔도 수출 총액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수출 총액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시장 역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서 15대 주력 품목 중에 14개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번 수출 성적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였던 걸로 보입니다. 수출 성적이 좋다 보니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요, 이 이전과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그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게 되었을 때 연초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고 있다가 점점 중반 하반기로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이런 수출의 좋은 기록이 계속 경신됨에 따라 영업이익 컨센서스 역시 이 연초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좋은 내용 말고도 저희가 계속 이 수출 기록에 대해서 좋게 보라 뿐만 아니라 한꺼풀 벗겨서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실질 수출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출 금액 산정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면은 이번 수출 성적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글로벌 교역량을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낙폭이 있었다가 이 작년 4월, 5월 기준으로 현재의 수출 성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달 작년 5월달 국내 수출액은 349억 달러로 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3.7% 감소하는 양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이 정도의 기저효과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는 한 35%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을 달성해야지 그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정도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수출 성적을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작년 이맘때쯤에 많이 그 기저효과를 보였었던 여러 가지 중에 유가가 있었죠. 유가는 실제로 마이너스 유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속이라든지 물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되었었는데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물류 비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작년 5월 달에 건화물 운임 지수나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가격이 지금 현재 대비해서 상당히 낮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그 역사적으로 바라보아도 이 운임 지수들이 상당히 높게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수출,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에서 중간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간재 산업에 속하는 석유 제품, 섬유,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는 수출이 잘 됐다고 해서 이들 업종의 수출의 성적이 이익으로 반영되기보다 이 중간에 있는 기저효과 그리고 비용에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번 5월달 수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수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명목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부분을 감안한 실질 수출이라는 것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에서 수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을 뺀 지표를 실질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물가를 감안한 수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질 수출 지표를 보시면은요, 수출 증가율에 그 높게 올라오는 것에 대비해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 수준이 수출 증가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이런 5월 수출의 성적이 모두가 환호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세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서 보면은 하반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성적이 2.3%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라는 것이 일종의 기업의 수출 담당자들한테 하는 서베이 조사인데 이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하반기의 수출 증감률 전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마이너스 5%에서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대답이 가장 높은 대답을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절대 수준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답변한 부분도 많았었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준 혹은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담당자들이 대답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같은 국채기관들 역시 상반기 수출 성적 대비해서 하반기 수출 성적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자면 5월달 수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산업들의 2분기 그리고 이어지는 3분기 예, 실적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은 맞겠지만 그 정도가 아주 열광을 할 정도인지 그리고 이 성적 좋은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인지
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 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